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이신 서승관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주요 내용 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보호받는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임차인들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로 보아야 한다.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임차인이 사용 중에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제3조의 1.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임대차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지만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부여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한다고 했다.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의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치면 이를 대항력이라 부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을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른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마치면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집을 비우는 것이 반대 의무이지만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제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보다 늦은 다른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우선 변제권이라 부르며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인도로 생기지만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에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하므로 낙찰자는 명도 확인서를 넘겨주는 것과 주택을 인도받는 것을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면 명도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의 행로는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도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즉, 더 이상 남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들 중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인수됨으로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똑바로 알아두자. 제4조 임대차 기간 1.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 계약을 많이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이에 대한 각서를 쓰고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다. 제6조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및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았을 시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3.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임을 이익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1.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1년에 대한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연 5%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은 기준금리 곱하기 4 또는 10% 중에 낮은 것을,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또는 12%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주택임대계약과 관련된 규정 및 보호조치를 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총칭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주택임대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한 임대 조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